보호망 참모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우리가 네네.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이게 또 5년, 10년이 아니잖아요. 네, 초장기잖아요. 그렇죠. 네. 10년, 20년, 많게는 30년. 어떻게 보면 정기납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죠. 사회 초년생인 거나 아니면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이 과연 아, 보호막님, 아니면 서팀장님, 참보험님, 과연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 네. 과연 암진단금은, 뇌혈관은, 허혈성, 과연 진단금은 네,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네. 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 많이 안 받나요?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어, 많이 왔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적정 수준 어떻게 제가 진행되고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제가 말끔히 저희가 해소해 시켜 드릴게요. 네네. 채널 고정! 자, 서팀장님. 네. 그러면은 보험료는 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네.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 물론 나이마다 틀리겠지만. 그렇죠. 나이마다 네. 좀 다르실 수가 있는데 뭐 소비도 좀 다르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소득의 한 10% 이내로 네, 아, 설계를 하시는 네네.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도 그 정도로 네, 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물론 그 나이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20대는 얼마, 30대는 얼마, 40대는 네. 얼마. 네네. 그 소득이 10%라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네. 좀 포괄적이잖아요. 포괄적이죠. 개념이 네, 그렇죠. 넓어서. 평균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참보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좀 어떻게 될까요? 20대 정도면 얼마가 좀 날 것 같다? 30대면 뭐 그렇게. 20대, 30대 있긴 하지만 네. 직업군에 따라서. 아, 직업군. 네, 네, 약간 좀 변동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직업군이 네. 좀 위험 직군이다 그러면 상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좀 넣고 일반 이제 사무직이다. 네. 그러면 평균적인 건강보험 수준으로 뭐 실비, 양내신 뭐 신고. 네, 그렇죠. 네. 네. 약간만 업셀링 하시고 네네. 남자분이라면 결혼 전에 뭐 좀 이렇게 하시고 결혼 후에 이제 좀 더 업하시는 부분도 있고 네네. 좀 변화를 주면서 일단은 부담이 안 되게 팀장님 말씀하시게 10% 이제 전후로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10%는 말 그대로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렇죠. 연금 보험이나 저축 보험은 따로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대 정도는 한 10만 원, 10만 원 뭐 안짝 뭐 10만 정도 너무 부담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면 그리고 30대에서 뭐 40대 정도면 한 10만 원 초반. 초반, 네, 초중반? 네, 네. 그리고 뭐 40대, 50대 분들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사람마다 틀려요. 자, 그럼 서팀장님, 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우리가 실손보험은 다 보험료가 네, 네.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그러면 암진단금은 본인이 봤을 때 얼마 정도가 좀 나을 것 같으세요? 가족력이 많이 없다고 하면 뭐 네네.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로 3천에서 네, 5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네. 네. 1억 가까이는 넣으시지 1억 가까이요? 네.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 다 그냥 만기로 만일에 90세 만기, 뭐 100세 만기, 8세 만기로 넣으려고 하면 좀 비싸니까 맞습니다. 뭐 5천 정도는 3만기형으로 넣으시고 네네. 나머지 한 4, 5천 정도는 뭐 20년, 30년 갱신으로 좀 그 암 보장, 그러니까 암을 보장받는 그 확률이 높은 나이대까지 네네, 맞습니다. 좀 갱신형으로 좀 저렴하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가족력이 있으시면 1억 정도는 네네. 준비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모님은 반보문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은 네. 2대 질병, 뇌혈관 허혈성, 수두비는 네. 한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네. 좀 얘기하는 부분 좀 있나요? 보통 이제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이제 리스크가 높아가지고 보험사들이 네. 천만 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가족력 뇌경색이라든지 혈관질환, 네네. 뭐 혈압이나 있으시다면 한 2천 이상. 네네. 근데 뇌혈관이 너무 비싸니까 뇌졸중이라도 좀 보장을 보완을 그렇죠. 해가지고, 괜찮죠. 네네. 그렇게 해주면은 한 네. 2천, 네네. 좀 많으면 3천. 3천. 그렇죠. 네네. 네네. 그 정도 선만 준비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심장질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질환도 이제 뇌질환은 뇌졸중이 보완을 해주는 대체제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심장질환은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네.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데 네네. 그 사이에 특정 허혈성 진단비라고 있어요. 네네. 네, 진짜 보완식으로 넣어야 되고 근데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허혈성으로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정 안 되면은 그 밑에 담보라도 좀 보충을 해주면 네. 좋다고. 제가 봤을 때는 급성 심근경색이 매우 저렴해요. 보험료가 네. 그만큼 보장받기도 매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급성 심근경색 솔직히 담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뇌졸중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뇌경색, 네. 뇌출혈 다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뇌졸중 걸리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후유증 높으니까 괜찮아요. 그쵸. 근데 여유가 되면 뇌혈관도 좋지만 심장질환은 솔직히 급성심혈관 보장받기 힘드니까 힘들죠. 차라리 허혈성 심장질환 뭐 1, 2천이라도 네.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 수술비는 서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술비는 일단 보험료가 많이 너무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네네. 당연히 진단비를 먼저 좀 넣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수술비는 조금은 네, 줄이실 수가 있는데 네네. 보험료가 좀 괜찮다라고 하시면 수술비를 좀 든든하게 질병 수술비는 특히나 네. 구성을 어릴 때부터 그렇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병 수술비하고 그다음에 종수술비 그렇죠. 종수술비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비는 가민도까지 뭐 그렇죠. 가능하면 여유가 되면 여유가 하고 되면. 네, 여유가 그렇죠. 안 되면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요. 뭐 보험료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나는 진짜 다 난 보장 내용을 알차게 가져가고 싶어. 근데 보험료는 좀 부담이 돼.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되겠죠? 뭐 납입 기간은 좀 부담이 돼. 뭐 납입 기간은 좀 연장한다든지 네. 아니면 두 개 플랜으로 나눠 가지고 어떤 부분 어떤 회사는 좀 진단금이 저렴하고 네. 수술비가 좀 약한데 네. 어떤 회사는 또 수술비가 강하고 진단비가 평균 이상으로 좀 있어서 네네. 두 개를 이제 믹스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서팀장님 그러면은 네. 우리가 50대에서 60대 분들 네. 솔직히 암 뭐 2, 3천 넣고 뇌혈관 넣고 수술비 내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좀 갱신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갱신형 저는 갱신형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네네. 50대 분일수록 네네. 이제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와 네네.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게 보험 차이가 좀 생각보다 맞아요.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그냥 한 80대 초반까지라서 발병이 높기 때문에 네네. 50대 분들은 그냥 20년 갱신 뭐 아니면 30년 갱신 이렇게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를 네네. 저는 오히려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이나 90대 만기를 무조건 고집하는 것보다 네네. 30년 갱신도 나쁘지 않아요. 네네. 왜냐면 50대가 30년 갱신이면 그쵸. 80대 90대까지 충분히 되니까 네네. 맞아요. 물론 30년 갱신이 보험료도 싸진 않아. 그쵸. 그렇다고 네네. 하지만 20년이나 뭐 90대 만기보다 좀 더 저렴하니까 저렴하죠. 그런 부분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갱신될 때 보험료가 이제 분명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뭐 인생이 끝으로 이제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인데 이게 100세 시대인데 네. 그래도 이제 특약을 중간에 네네. 이제 금액 조정을 하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상향은 안 돼도 네네. 그러면 보험료가 이제 그 규모만큼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갱신해서 유지하시는데 부담이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서팀장님 우리 보장 만기는 80세가 요즘에 없잖아요. 그렇죠. 90세, 100세. 네. 요즘에 또 110세 보험이 있어요. 맞아요. 네, 110세. 100세는 약간 좀 오바지 않을까. 네. 하지만 뭐 90세, 100세. 그러니까 예전에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아, 우리 애들은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냥 100세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건 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명도 중요한데 건강 수명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건강 수명을 보면 아직까지도 80대 네네. 한 초중반밖에 되지 않아요. 네네. 그 말은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건강할 거고 맞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사실 그 전에 어떤 네네. 질병을 어떻게 보면 겪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굳이하시지 말고 그렇죠. 90세까지 좀 줄이시는 거를 네네.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네. 만일에 90세로 다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 네네. 진단비는 90세 네네. 수술비는 좀 80세 그렇죠.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네네. 드셔도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요즘에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네네. 50세 아니면 60세 때 많이 진단받아요. 그렇죠. 조기에 많이 받아요. 조기에 거의 다 되죠.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는요 60대 넘어가면요 수술이 솔직히 힘들대요. 네,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네. 워낙 수술할 때 체력도 안 되고 하니까 맞아요. 나중에 정말 수술 중개 수술할 경우는 솔직히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안 하고 그래서 수술비도 서팀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90대나 80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장 만기를 줄이면 보험료 좀 줄이는 줄죠. 하나의 네. 또 꿀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뭐 적정 수준 그냥 보험료 적정 수준 그리고 암, 뇌, 심질환, 그 수술비 어느 정도 보장 내용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그쵸. 저희가 실속 있는 보험료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네네. 자, 마지막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하시죠. 네네.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4세대 실비가 나오게 되면은 네네. 보장이 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100% 보완은 안 되지만 그래도 네. 수술이나 그런 거 있을 때 네. 수술비를 가지고 계시면은 네네. 내 부담금이 좀 덜 하게 되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네. 자, 우리 서팀장님도 네. 한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란 게 사실은 건강할 때 들어야지만 그렇죠. 네. 보장도 좀 많이 넣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조금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한 살이라도 좀 젊었을 때 네네. 조금 더 든든하게 구성을 하시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험 나이 그리고 가입 시기는 바로 지금 지금이죠. 이 순간이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